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김해에서 멀리서 예, 고신청 목사님 이렇게 딱 소개가 되는데 그렇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한상동 목사님을 제가 또 대신적 교단이지만은 굉장히 존경하고 또 한상동 목사님 그 교회 3.1교회에서 예, 집사님으로 신실하게 섬겼던 예, 요 며칠 전에 94세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예,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한상동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책도 예, 간증집에 그걸 많이 써드리고 했는데 하여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너무나 감사하고 예, 맨 마지막에 순서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이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 잘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는데 제가 마지막 주자에서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누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릴레이 할 때 마지막 주자를 제일 잘한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또 제일 잘해서 이렇게 세우셨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세웠으면 저도 부담 없이 했을 텐데 다 90점 이상인데 저는 한 80점이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산 그 백스코 WC 총회를 보면서 별로 그때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고 또 박영우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WCC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저도 성격 자체가 뭐 신비나 체험이나 이런 것을 예, 마음에 담지 않고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은사 쪽은 저는 좀 관심이 좀 덜한 목사인데 예, 하나님께서 예, 저에게 이제 딱 면전에 갔을 때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제가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곁길로 나가본 적이 없었고 또 제가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독학을 하고 또 서울에서 구로공단에서 공장생활하고 막노동하면서 또 마지막에 세무공무원으로 한 13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주의 길로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에게 줄 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너무 마음이 뭐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신앙을 되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름으로는 안 했더라고요. 주례를 하더라도 누가 인정을 해주면 최고로 기분이 좋았고 그러나 목사님이나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괜히 헛수고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걸 들었을 때 제 신앙관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로서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내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해서 저를 지옥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와 있어서 거기서 왜 이렇게 지옥에 목사들이 많이 와 있느냐 이 천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했죠. 어디까지나 제 체험입니다. 이걸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보시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들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목사들이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교 다원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지옥에 올 만한 이런 일이 될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서 제가 WCC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예, 제가 이제 어떤 그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런 데 이제 좀 빠지면서 또 나름대로 WCC에 대해서 미국의 예, 튜일립 성교회라고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어떤 이런 걸 보면서 WCC가 정말 지옥 갈 수 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WCC와의 싸움이 제 목회의 책으로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WCC 하면은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입으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이걸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가 바른 신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싸우시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상이 많으시고 또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WCC는 부산 10차 제총회를 앞두고 WCC 준비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르고자 기독교 대표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WCC 준비위원회와 NCCK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한기총에서 이 네 가지를 선포해주면 우리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과 이 WCC 준비위원회와 NCCK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해라. 이게 잘못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해라. 이게 잘못됐어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정영근 교수가 광주 사태 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천안문 중국에 가서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 또 구약시대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정영경 교수가 앞에 나와서 초원제를 했습니다. 이런 초원제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고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해달라. 세 번째, 공산주의,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동생의 동성애 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적이지 않는 사상을 우리는 반대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는 찬성한다. 제가 요 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전국 348개 대학 3239명 교수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 이 책자를 발행해서 제가 이걸 샀거든요. 샀는데 여기에 보면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이게 다자결혼이거든요. 이것도 이 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둘이고 아내 하나에도 같이 살면은 여자분이 임신을 하면은 이게 누구에게인지를 이제 몰라요, 몰라.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교수들이 써놔서 설마 이런 게 있나 생각했더니 정말 법이 있는 거예요, 조항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사실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에 보면은 제일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차별이에요.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지나간 사람들이 종교차별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이제 전도는 끝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는 교회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지금 국회에 통과하겠다고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바로 종교차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것을 얘기해서 지나간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차별받았다고 신고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처벌을 받게 돼요. 이 법이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평등법, 가족건강기본법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무호하고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임을 우리는 천명한다.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선포를 해주면 우리가 참석을 하겠다, 한기총에서. 그래서 이걸 합의를 봐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이 문건을 가지고 WC 준비위원회 실행위원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WCC 준비위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누가 이 네 가지에 사인을 했느냐, 이건 쓰레기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그 자리에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고 선포해라.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공산주의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동성애 동성애연의 복음을 반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 네 번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무호하고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임을 우리는 천명한다. 이 네 가지만 선포해주면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기총이 그 당시에 참석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뭐가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사상. 사상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에도 사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상, 사상하면 주체 사상이 생각나죠? 김일성 주체 사상이 1960년에서 70년대 북한 통치 이념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 주체 사상을 우리 남한 정부의 1980년 중반 이후에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이것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반정부, 남한 정부에서 반정부 투쟁을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주사파입니다. 이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파들이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걸 주장하는 목사들이 WCC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목사들을 지지하고 또 이런 목사 밑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나오신 목사님들, 저도 나와서 잘 왔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전도 받고 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